요거 받으셨죠? 여기, 여기를 내가 쓰면, 자, 체크, 첫 번째 체크입니다. 그럼 도대체 서울시 입장에서 송선생은 뭘 잘못했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낯선 행동의 예방과 대응법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대들고 눈치 집어지고, 온갖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어떤 손님이 올지 몰라.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해에는 3월 첫날 조감 선생님께서 저를 호출하신 거예요. 송생 면담 좀 그래서 내려갔지. 동생, 3학년에 아무 게 알지? 네, 알죠. 걔 동생 1학년 들어왔어. 아, 그래요? 그런데요? 아, 이준수님 말이야. 담임한테 수업실에 벌써 3월 첫날 뭐라고 그랬는지 담임한테 꾸짖으라고 들었다. 그랬더니 얘가, 씨발, 담임 잘못만 왔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한테 저를 왔대.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 담임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당일 조감 선생님도 당황스러우실 거 아니야. 그때 조감 선생님한테까지 ACX는 뭐야. 조감이 그런 것도 못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낯선 행동이 애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수업 중에 소극적인 문제 행동, 딴짓하거나 휴대폰 사용한다거나 벌써 또 올해 또 교육부 조치에 또 휴대폰 얘기 또 나오대. 이런 거 지금 10년도부터 되는 이야기. 수업 중에 적극적인 행동, 심지어 교사들에게 무례 행동하는 교사 앞에서 CX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 이 페이지를 선생님들께 로그인 안 하셔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 보면 조회수가 1.6만이야. 많아요. 선생님들께 이걸 공개를 해드리니까 하루 한 꼭지씩만 읽고 아침에 들어가셔라. 우리 교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한 꼭지 딱또 오늘은 또 아, 이것을 내가 또 돌을 닦는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하루가 조금 덜 늦어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